캐럿들이 뭘 궁금해할까? 찐뿡방뿡. 바로 주고 싶어. 안녕, 난 세븐틴과 캐럿들의 총괄리더 에스쿱스야. 너 싱글즈와 친구가 되어 인터뷰를 진행해보려고 해. 이름하여 에스쿱스의 헤이 퍼니 인터뷰야. 존댓말을 쓰면 벌칙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서 해보도록 할게. 자, 시작해보자고. 고고! 일석이조. 아하. 네 글자. 정한이 유행어가 뭐였더라? 그 어디 가서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찐뿡방뿡이라고 표현을 할게. 나는 볼링을 한 3년, 4년 전에 마지막으로 쳤던 것 같아. 그때도 민규랑 우지랑 쳤던 것 같은데 민규가 너무 잘 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안 치다 보니까 볼링을 안 쳤던 것 같아요. 자켓을 입은 착이 있어. 내가 원래 평소에도 자켓을 너무 좋아해서 그 착이 정말 베스트. 나는 정말 내 옷을 입은 것 같았어. 아, 네 글자로? 아! 네 글자로? 자켓 의상 보러 갈게. 깊은 시원? 깊고 시원? 시원했어. 내가 평소에 엄청 좋아하는 향수의 계열이었고 두 가지 매력이 정말 다른 향수. 나는 판무가 더 좋았어. 왜냐하면 시원한 향도 좋아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그 무거운 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조슈아. 조슈아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이고, 또는 도겸이? 도겸 슈아한테 선물을 해줄 수 있다면 바로 주고 싶어. 요즘엔 뭐 늘 똑같겠지만 스케줄 하면서 지냈는데 그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무언가 뭐 맛있는 밥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취미생활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캐럿들이 보낸 인스타나 많은 곳에 사진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올해부터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기로 약속을 해서, 사실 작년에 캐럿들의 약속에다 잘 못 지켰거든. 그래서 지금 1월 1일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 명호 준이? 알게 모르게 중국에서 힘들었던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어쨌든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다시 우리 곁으로 온 거니까 조금 더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주고 잘 챙겨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더 챙겨주고 싶어. 승관이는 사실 안 챙겨주고 싶어. 왜냐면 걔는 내 생일날 잘 안 챙겨주고. 그래서 순간이는 안 챙겨주고 싶어. 우세나뜨?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겁다를 불러주고 싶어. 왜냐면 우리가 마지막 오프라인 콘서트를 했을 때 앵콜 전에 우리 캐럿들이 불러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불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수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이 다시 들었고,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약간 80년대, 90년대 배경의 컨셉의 힙합을 한번 해보고 싶어. 뭐 우리나라 전통의 약간 시장 같은 곳에서 뮤비를 찍으면서 하는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해보고 싶어. 유니리버스? 팡? 팡을 해보고 싶어. 개인적으로 느꼈던 퍼포먼스 팀 노래 중에서 지금까지 1등. 그리고 안무도 되게 귀여워서 해보고 싶어. 최근 멤버들과? 근데 우리는 너무 맨날 에피소드가 많긴 한데 이게 막 엄청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일상이 너무 늘 재밌어. 캐럿들이 뭘 궁금해할까?
아, 우리가 최근에 와기주 13명 버전으로 다시 이제 바꿔서 연습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가 11인 버전을 연습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13인 버전을 잊어버렸더라고. 까먹어가지고 오히려 맞추는데 더 오래 걸렸어. 준비된 얼굴? 아, 이렇게 웃으시면 어떡하세요? 저 너무 준비된 얼굴이 필요한 것 같아. 나도 사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얼굴 상태에서는 셀카를 잘 찍지 않아. 이건 아니면 나는 눈을 약간 밑으로 해서 이렇게 찍는 것 같아. 이렇게. 인스타그램은 우리 캐럿이 아닌 그냥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약간 남친짤? 남친짤 같은 사진들을 올리는 것 같고, 위버스에는 정말 캐럿들이 보면 좋아하겠다, 캐럿들이 보면 엄청 좋아하겠다 싶은 사진들을 약간 나눠서 올리는 것 같아요. 없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대구 캐럿분들은 되게 좋으실 텐데. 아, 좋을 텐데. 대구에 내가 소개해준 고깃집, 거기를 꼭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이고, 사실 나조차도 몰입이 될 정도로 너무 좋은 컨텐츠였다 생각해. 그리고 고잉이 우리가 거의 두 편을 나눠지잖아? 첫 번째 화를 보고 두 번째 화가 조금 기다려지는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를 좋아해서 그 편을 전 시즌과 연결해서 스토리로 찍어보고 싶어.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무서워하는 거는 다 컨셉이야. 나는 진짜 겁이 없어. 그거조차도 그냥 예능을 위한, 고잉을 위한 무서움일 뿐이야. 무서워. 우지호씨, 우지호씨가 이게 좀 캐럿분들이 오해하시고 고잉을 보는 시청자들이 오해하는 게 나랑 정한이가 엄청 고생을 안 하는 것 같잖아. 진짜 은근히 보면 우지호씨가 더하네. 잘 봐봐, 잘 봐봐. 존댓말이 계속 나오네? 바디 프로필 찍기? 몸 관리를 잘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고.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구호끼리 몸 만들어서 찍기로 했었는데 실패했거든. 그래서 나 혼자라도 올해 꼭 한번 개인 소장용으로 찍어보고 싶어. 물론 보여달라고 하겠지만 인터뷰는. 부끄럽지 않은 아이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어디 가서 막 세븐틴 팬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와 진짜 너 세븐틴 좋아해? 아, 세븐틴 잘하지, 대단하지 라는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지금까지 싱글즈와 함께 에스쿱스의 헤이 버디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 어땠어? 재밌었어? 오늘 인터뷰 즐겁게 촬영한 만큼 우리 캐럿들 그리고 싱글즈를 봐주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 자꾸 섞이네 말이. 앞으로도 에스쿱스 그리고 세븐틴의 많은 사랑과 관심 줬으면 좋겠고, 싱글즈도 많이 많이 세븐틴만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캐럿들과 세븐틴의 총괄리더 에스쿱스였어. 안녕. 아, 이거 호시 때문에 시작해가지고 진짜 끝나네.